오늘은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아틀리에 코롱 향수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틀리에 코롱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틀리에 코롱이라는 이름 자체는 코롱 작업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프랑스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아틀리에 코롱은 오로지 코롱만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그런 향수 브랜드입니다. 실비 간터 그리고 남편분 크리스토프 세르바셀 이 부부가 뉴욕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진 이후에 서로 코롱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후로 같이 세운 브랜드라고 합니다. 2009년에 세워졌고요. 코롱은 보통 5% 정도의 부양률을 가진 향수를 뜻합니다. 부양률이라 함은 전체 향수에서 향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롱은 좀 프레쉬하고 되게 가볍고 투명한 그런 매력이 있는 향수입니다. 아틀리에 코롱 향수들은 15에서 23% 정도의 부향료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드 뚜알렛이나 오드 퍼퓸이나 다름없는 부향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다지 강하지 못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롱만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아틀리에 코롱만의 이렇게 모래시계 구조를 갖고 있는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브랜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한번 우리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아틀리에 코롱 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니유 앙상세입니다. 바니유 앙상세는 제가 프랑스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바닐라 앙상세가 insane이라는 영어 단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바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상천외한 바닐라가 맞습니다. 보통 바닐라는 약간 뭔가 유제품류랑 같이 연상이 되면서 크리미하고 되게 부드럽고 달달하고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바니유 앙상세는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독특한 향이 납니다. 일단 처음에 딱 하고 뿌리면 되게 달달하고 크리미한 바닐라 향이 분명히 나긴 나는데 바닐라 빈 향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알 수 없는 톡 쏘는 마른 풀향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 향이 바로 고수의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달다구리한 바닐라 빈 향에다가 톡 쏘는 고수의 향 이렇게 합쳐져서 이 두 개가 되게 강렬하게 납니다. 처음에는 이 톡 쏘는 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오 뭐지? 되게 진짜 바닐라가 맞긴 맞는데 이런 바닐라 향을 맡아본 적이 있나? 이럴 정도로 놀랐었어요. 근데 이런 고수향이 사실 바닐라 향하고 합쳐지니까 은근히 굉장히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바닐라 향이 좀 너무 오래 맡으면 질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질리지 않게 계속 그런 너무 달달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 상태로 이 향이 거의 비슷하게 쭉 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고수의 향이 좀 부드러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력은 한 5-6시간 정도? 5-6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바니유 앙상스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바닐라 향을 원해. 이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소심한 관종. 대세를 막 거스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또 너무 대세를 따르는 거는 또 싫어. 약간 나만의 뭔가 이런 포인트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께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 향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바닐라 초돌이 분들, 바닐라 콜렉터라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두 번째 향은 레몬 아일랜드입니다. 이 레몬 아일랜드는 사실 처음에 맡았을 때 레몬 아일랜드라고? 진짜 완전 막 레몬의 상큼 달콤함을 되게 기대했는데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레몬 아일랜드는 처음에 딱 뿌리면 확실히 레몬 향이 강렬하게 납니다. 근데 이 레몬이 정제되지 않은 생 레몬의 향은 아니고요. 약간 레몬청 같은 좀 부드럽고 한 톤 좀 다운된 그런 레몬 향이 확 하고 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레몬 아일랜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20분 정도 지나면 점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레몬 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스민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몬 향은 갑자기 급격하게 뒤로 이렇게 빠지고요. 자스민이 마치 막
갑자기 떠오른 막 아이돌처럼 이렇게 자스민 향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강하게 나고 거기다가 약간의 바닐라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돌 그룹에 비유를 하면은 자스민은 약간 입덕 담당 이런 느낌으로 막 입담하고요. 바닐라는 좀 약간 두 번째로 유명한 멤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러한 구성으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좀 오래 지속이 되기는 해요.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갈수록 바닐라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게 레몬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언뜻언뜻하게 물향이 약간 오이향 같은 향이거든요. 물향이 조금씩 납니다. 근데 이 물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물향이 되게 강하지는 않아요. 약간 물이 여기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좀 나기는 하는데 전혀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레몬의 향은 사실 금방 사라지지만 이 자스민과 바닐라의 굉장히 아름다운 조합이 한 거의 4, 5시간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얘가 처음에 제가 딱 맡았을 때는 약간 톰포드의 솔레이 블랑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레이 블랑은 훨씬 달달하고 코코넛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솔레이 블랑의 좀더 가벼운 버전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레몬 아일랜드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몬 아일랜드는 나는 겨울에 더운 나라를 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을 원하신 분들은 사실 좀 실망할 만한 향기인 것 같아요. 레몬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 향수는 상탈 카르망입니다. 카르망이 붉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상탈이 샌달우드에서 붉은 샌달우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탈 카르망은 제가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향수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게향 자체가 되게 추워요. 오히려 좀 더운 날씨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착향하고 있다 보면은 우디한 포근한 향이 나기는 해서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향에 넣기로 했습니다. 상탈 카르망은 약간 저는 사람한테서 날 만한 냄새라기보다는 뭔가 공간이나 물건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새로 만든 가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무 냄새가 조금 약간 달큰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되게 쎄하고 날카로운 쇠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나무향 플러스 쇠향이 동시에 이렇게 딱 하고 나요. 이 느낌이 다행히도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요.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날카로운 느낌은 좀 많이 없어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샌달우드 향이 살냄새처럼 배어납니다. 그래서 상탈 카르망은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나는 아무리 추워도 가죽 자켓을 입는다. 알고 보면 마음은 여린?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우디한 향치고는 좀 가볍고 맑고 깨끗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산력이랑 지속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 2시간? 뭐이 정도로 느꼈는데 이 향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요. 굉장히 깨끗한 뉘앙스를 주는 그런 우디한 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향수는 울랑 앙피니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이 울랑 앙피니가 네 가지 향수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울랑 앙피니는 울랑은 그 녹차와 홍차의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그 우롱차 그런 뜻이고 앙피니는 끝없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우롱차의 이미지를 이제 담은 향수라고 할수 있겠죠? 울랑 앙피니는 딱 뿌리면 씁쓸하면서 살짝 달달한 우롱차 향이 다 이렇게 퍼지고 거기다가 약간 베르가못 과즙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약간 상큼함과 동시에 달큰한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차향이 딱 하고 퍼지고요. 이 향이 좀 약간 정착이 되니까 점점 약간 되게 맵싸하면서 스모키한? 스파이시하고 스모키한 장작 타는 듯한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진짜 맵싸한 약간 뭔가 옆에 있으면 눈이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타는 장작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이두 향이 이 우롱차 향과 약간 타는 장작 향 같은 향이 엄청 잘 어울리고 뭔가 되게 추운 겨울에 장작을 이렇게 태우면서 우롱차를 이렇게 호록호록 마시는 그런 뭔가 감성, 편안,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뿌린 지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결국은 우롱차 향이 좀더 강하게 남는데 이 향이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고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캠핑 많이 가잖아요. 약간 캠핑 간 그런 감성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울랑 앙핀이 이미지는 뭔가 약간 캠핑 가기를 좋아하는 힙스터. 되게 에너제틱하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면서도 약간 감성을 챙기는 그런 캠핑 러버.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아틀리에 코로의 다른 상큼 달콤하고 리프레쉬되고 약간 그런 향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편안하고 힐링되는 그런 향이 좋으신 분, 그리고 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아틀리에 코롱 향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향수 이야기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